김영래 환경부 장관이 울산을 방문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산업단지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울산시는 동남권 대기환경청 울산 설립 등 지역 현안을 건의했습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울산을 찾았습니다. SK에너지에서 산업계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난해 울산의 황산화물 농도는 전국 최고, 단위 면적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서울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SK에너지와 고려아연 등 지역 기업들은 지난해 체결한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에 대해 소개하고 30개 사가 2022년까지 6천억 원 이상을 투입해 미세먼지를 50%가량 줄이겠다는 이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송철호 시장은 이와는 별도로 반구대 암각화 훼손을 막기 위해 마련한 낙동강 물 문제 해소 협약 체결 후속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암각화를 살리기 위한 노력과 울산 시민의 맑은 물 공급과 식수 대책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십니다. 조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그 용역 과제에 대해서 아주 이해를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국민 누구나 맑은 물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되죠. 네. 수도권보다도 화학물질 배출량이 45% 더 많고 바람 관련 물질 배출은 3배가 넘는 동남권의 특수성을 감안해 동남대기환경청의 울산 설립과 울산기상대의 기상지청 승격도 건의했습니다. 환경부 장관의 이번 방문이 심각한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과 지역 현안 해결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